용사 우승 빛나는 즐거웁다 이 날이여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 공적 그도다 선비정과 남승영웅 찬양해 높은 소리 온 세상을 떨치노나 오늘 준비한 곡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바로 마라손 제페가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요즘은 마라톤이라고 표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요즘과 달리 마라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번데기 발음이기 때문에 마라톤도 사실 아니고 마라손도 정확한 표기는 아니긴 하죠. 손기정 선수의 우승 소식이 들려오자 아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념을 해야 되나 정말 예사로운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음반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손 제페가 곡은 우승 소식이 전해진 뒤 한 두 달 조금 더 지나서 1936년 10월에 발매가 됐습니다. 앞서 보신 광고는 발매 직전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에 낸 것이었고요. 1936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었던 셈인데 이렇게 좀 다급하게 음반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 좀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바로 이 작곡 문제입니다. 글자가 좀 흐리긴 합니다만 마라손 제페가 음반 딱지에는 문예부에서 가사를 쓰고 고세키 유지, 고관 유이라는 일본 작곡가가 곡을 썼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본 작곡가가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기념해서 곡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선인 마라톤 우승자를 위해서 곡을 썼던 것은 아닙니다. 마라손 제페가는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미도리노 다이치라는 노래가 원곡입니다. 보시면은 작곡자 이름이 고관 유이, 고세키 유지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가장 확실한 것은 들었을 때 확인이 가능한 것이겠죠. 이 미도리노 다이치, 푸른 대지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노래는 1936년 8월 신보, 그러니까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하기 조금 전에, 직전에 발표가 됐던 노래입니다. 가사로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곡 분위기가 좀 어울린다고 아마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사만 새로 붙여서 마라손 제페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음반에는 문예부에서 가사를 썼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작자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레코드 문예부장이기도 했던 이하윤 선생이 바로 이 마라손 제페가 가사를 쓴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음반 딱지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콜롬비아 레코드 회사 내부 문건에 이하윤 선생이 작사했다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특정 개인이 만든 작품임에도 문예부에서, 그러니까 약간 집체적으로 만든 것처럼 표현을 했을까? 그건 아무래도 이 노래가 가진 특수성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통상 대중가요는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런 거를 어떤 특정 개인이 썼다고 해도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아마도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음반 딱지 표기와는 관련 없이 마라손 제페가는 이하윤 선생의 작품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중음악계에서는 비단 콜롬비아 레코드뿐만 아니라 다른 음반 회사에서도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축하하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라손 재패가보다 더 먼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태평 레코드에서 나온 마라손 왕이라는 곡입니다. 이고범, 즉 이서구 선생이 가사를 쓰고 이기영이라는 분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름이 낯서실 수도 있는데 리라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라 또는 리라라는 가수가 이 마라손 왕을 녹음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는 봤는데 음질이 좀 좋지 않아서 당장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깨끗한 음원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 노래도 나중에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한 예가 사실 송기정 선수 외에도 더 있죠. 그 중에 하나가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가 우승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승 소식도 당시 분들에게는 정말 감격적인 큰 역사적인 이벤트 사건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때도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역시 마라손 재패가라고 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기사 내용대로 서울의식 작사 이유선 작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분 다 대중가요계에서 활약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1947년 마라손 재패가는 오늘 준비된 마라손 재패가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 1947년 마라손 재패가도 기사에 따르면은 음반 제작이 준비는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음반이 공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준비만 하다가 음반을 제작하지는 못했던 것인지 조금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작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은 1947년 8월에 최초의 국산 음반을 제작해냈던 고려 레코드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암호를 떨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송기정 선수의 우승이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라손 재패가도 당연히 그런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 작곡가의 좀 엉뚱한 노래를 빌려와서 거기에다가 가사만 붙였다는 사실이 약간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어느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바로 이 마라손 재패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규엽 선생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떨치노나